이웃에 있는 체험마을인데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너무 좋아요, 세종시 마을을. 돌을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. 네. 그러면은 저는 보조가 제가 매줄게. 네. 지금부터 그러면은 저희 마을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치마랑 두건을 또 들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근데 네, 저는 안 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네. 딸기 청인데 네. 딸기 고추장을 많이들 네. 밑에서 하시더라고요. 이제 맞아요. 많이 네, 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. 공부 욕심 많은 이나 씨. 앞으로 더 많은 딸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인데요. 그럼 제가 요거를 잠깐 끓이겠습니다. 네, 가라앉은 게 저게 몇 개를 하고 찹쌀가루. 아, 찹쌀가루. 이게 진짜 전통 방식이거든요. 소금은 32g 정도. 청국장은 네. 25g. 아, 청국장을 넣는구나. 메주가루가. 고춧가루도 이렇게 살살 넣어주세요. 양념 한 숟가락의 차이에도 맛이 천지 차이인 음식. 저희는 그래서 꼭 정확하게. 그렇죠. 예. 이 계량이 생명이군요, 이게. 계량이 되게 중요해요. 팔 아프네요, 제 생각보다. 힘들죠. 네, 생각보다 팔이 아프긴 했어요, 팔이. 제가 한번. 뭐든 쉬운 게 없는 법. 막 옆에 묻었어요, 제가 지금 칠칠맞아 가지고. 저을 때는 살살 지는 것도 좋은데. 아, 이렇게. 네. 오, 파워가 다른데.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서. 아, 이게 꼭. 아이씨. 그러니까 딸 만난 거야, 딸 셋인 거야. 아, 묻으셨어요? 내가 또 요리를.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거로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내가 요리를 줄 알고 내가 미리 얘기해놓은 거야. 이렇게 담아주세요. 네. 맛 한번 보세요. 그만큼 봐서는 모를 것 같은데 손가락을 확 찍어서 먹어봐야지. 근데 맛있어요. 네. 금방 만들었는데. 왜 금방 만든 맛 같지 않고 찍어 먹을 때는 이 손가락이나 애기 손가락 완전히 네. 맛있는 고추장 맛이야. 네, 맛있어요. 이나 씨, 오늘도 이렇게 한 뼘 성장하는 농부가 되어갑니다. 네, 벤치마킹 해서 맛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